저는 대한민국의 종북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병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행태가 종북이 아니면 무엇이 종북이겠습니까? 청년들이 159명이라 되는 시민들이 참사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했습니다. 이것이 종북을 조장하는 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종북입니까? 또다시 색깔론으로 불리하면 나오는 색깔론으로 이 정치 질서를 정치 지형도를 왜곡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